시크하고 좀 서청주가 아니시.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남자애들 있으면 그거 굉장하잖아. 이런 것처럼 여자들도 아까 말한 캐릭터들 보면 다 시크한 여자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약 1km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경찰 밑에 좋고 신선해서 좋고 가격 착해 좋고 안녕하십니까. 신익규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문제, 그리고 러시아 상황, 그리고 우리. 와, 야, 실수를 넘으면 어떻게 하냐. 안녕하세요, 박갑니다. 오늘도 오전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번에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바비 OST라고 합니다.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비 행사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가 직접 주변 시기에 위안부 조금 되겠다는 아프다고 끝까지 거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설계했던 대로 여론이 멤버들에게 따라주는 게 아니라 행사가 조금준이나 소속자들 되게 많았어요. 보통은 나이 어린 아이돌이 악덕 소속사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이 보통 아이돌 쪽으로 돌리는데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는 우린 다 알지만 뭐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 나겠지. 그래서 조용히 저번 달에 전속 계약 끊고 다른 데로 옮겨 타나다가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피해자 코스를 하면서 명령을 공개해서 닥쳐갖고 정산을 안 해주니 아픈 데로 활동을 강행시키니 소속사의 역량이 부족하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골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깨졌다. 소속사와 신뢰 탓한. 이러면서 이미 챙긴다면서 우린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멤버들이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소속사 정홍준 대표에 흠집을 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떨 때 대표 개인 행위 검사부터 없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흠을 만들어야 여론이 다시 역전될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홍준 대표를 인터파크 뮤직으로 보고 개인 회사인 스타프 ESL95의 성급급 유통 계약을 맺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왜 엉뚱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냐. 정상적이라면 인터파크 어트랙트사의 95원의 성급급 유통 계약이 체결됐어야 한다. 채무를 부담하는 건 스타프 ESL인데 피프티피프티가 견제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동준 대표의 다른 개인 회사인 스타크루 EMP가 있는데 거기에 90억을 인터파크 비직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멤버들이 저거 우리한테 투자한 돈인데 왜 대표 개인 회사로 갔냐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저 돈을 준 투자사인 인터파크 뮤직이 대신 답변을 했어요. 인터파크 뮤직 관계자는 당시 성급금 계약사였는 스타크루 EMP 소속이었던 한성훈의 성공 케이스 및 조동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는 가까운 중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라, 앞으로 중국 여행 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 너도 전염병이라도 돌았나 해서 살펴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잘못하면 단속으로 공안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개정된 단간첩법 때문이죠. 기존 단간첩법은 국가 비밀정보가 엮여있을 때만 간첩 행위로 보았지만 개정된 중국 단간첩법은 국가기관 사진만 찍어도 간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약 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싹 다 간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다 간첩으로 집어넣어라 해. 사진만 찍어도 잡아간다는 중국 단간첩법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중국이 단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단간첩법은 2014년에 처음 제정된 법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들어갔다고 하죠.
있어서 이로 인해 지금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10월부터 강간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 지금부터 걸리는 놈들은 다 뒤지는 거다 해. 어휴, 그것도 지랄이네. 그래, 말이나 들어보자. 간첩 기준이 뭔데? 그런 거 없다 해. 그냥 내가 간첩이라고 하는 간첩인 거다 해. 지금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간첩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야? 진짜 넌 어떻게 변하지 않고 미친 짓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아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존의 반간첩법과 어떤 점이 바뀌었길래 이러느냐? 기존 반간첩법은 총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개정되면서 총 71개 조항으로 약 8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첩이 될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고 하죠. 먼저 기존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훔치거나 몰래 알아낸 사람, 이런 정보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들만 간첩이라고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반간첩법에서 간첩의 범위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광범위했죠. 국가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딱히 큰 문제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국가 안전 이익이 도대체 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즉 안전 이익이 도대체 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즉 중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중국이 해석하기에 따라 간첩이 될 수 있다니 벌써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국가기관이나 비밀 관련 부서, 확진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이 그 개인에게 협력하는 것도 간첩 행위가 된다고 하죠. 뭐 사이버 공격이나 간첩 조직이 협력하는 건 간첩 사진을 찍으면 간첩이라는 건 좀 다르네. 국가기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주변의 시청, 지적, 공청 등이 포함되는데 아니 이런 건물도 사진을 찍으면 간첩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중국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서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간첩법을 적용하는 범위까지 확대한 상황에서 대중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때로 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정보를 얻을 때 우리나라의 거주들이 태국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서 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는 간첩으로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분명 난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것은 작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었습니다. 간간첩법 기준 내용에는 간첩행위의 혐의자의 신체, 문서, 데이터, 부기 등을 조사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중국이 달라는 건 순순히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고 반항한다면 처벌도 가능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간첩이 된다면 최대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한데요. 추방된 경우 10년 안에는 중국에 입국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간첩으로 몰아가서 처벌하려고 애를 써도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까 사과는 바라지도 않지만 중국은 이게 중국이다 라고 외치면서 충격적인 짓을 할 수 있었죠. 그냥 간첩죄 적용만으로 벌금 5만 위안 한화로 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시행되어 버려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개정된 중국 간간첩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관광객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간간첩법 개정까지 17명의 일본인이 중국에서 간첩함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법이 일본인 정상 검사라 해. 너를 간첩함으로 체포하겠다 해. 아니 평범한 관광객은 뭐 하자시다. 그건 간첩 도로통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까지 나도 모르겠고 일단 위에서 네가 간첩이라고 하니까 따라와라 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으흐. 시간을 그렇게 큰지 어떤 큰지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컸다 치자 오차 아이씨.